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맨션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예쁜 곳에 왔죠. 네, 제가 햇빛이 있어서 이렇게로 와서 볼게요. 와, 태규73님께서, 임태규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와, 감독님. 저 지금 마이맨션 촬영 나왔어요. 네. 영락 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피디님.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태큐74님께서 이렇게 엄지척을. 감독님, 저희 열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놀러 오시죠. 그리고, 어떤 분이냐면 영어가 참 많으시네요. 주님께서 6694님과 주님께서 두 분이 또 참여하셨습니다. 다섯 명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669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는 지금 충주시 노원면인데요. 노원면이 정말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산도 많고 가까워요, 일단 서울이랑. 그래서 노원 많이 놀러 오시면 될것 같은데. 풍경을 우선 보여드려야지. 네, 자, 저기 잠시만요. 뒤에 풍경 보이나?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뒤에? 이게 노원면의 풍경인데요. 어디이신가요? 충주시 노원면이고요. 가신리라는 마을입니다. 네. HHA, 이분. 회식이 아닌가요? 지금 일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아니, 우리 감독님이 지금 스케치 하시는 동안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튼 건데,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지금. 0412KJS님께서 눈부셔요 라고 하셨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딱 그치고 나니까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면서 너무 좋아요. 아, 인화6694님께서 와우, 시골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마이맨션에서 다니면서 이 전원생활의 즐거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골의 풍경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온통 파릇파릇한 느낌의 산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도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은 바둑이인데요. 1살 정도 됐대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돌린 김에 집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요, 이 미술 심리치료 연구가이신 분의 댁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요 화덕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일단. 이 화덕은 삼치새끼에서 이서진 씨가 빵을 만드는 걸 보고 반하셔서, 구비를 해 놓으셨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와, 청명이란 단어가 넘넘 잘 어울리는 하늘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여기 하늘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런 곳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핑크 창문이 보이는데 이곳의 정체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들어가면요. 집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8712SJ님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문인데요. 정말 예쁘죠? 보통 문을 초록색깔 문을 이렇게 활용하진 않으시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따라라따따 문고리도 예쁘고 미진0418님과 0625-0402-0514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면요. 자, 따따따, 저희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 심리 상담하고 있는 황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마이맨션을 많이 본방사수 해주셔야겠죠? 너무 우아하시죠? 집도 우아해요. 집이 주인 닮는다는 말 있잖아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아까 그 테라스 좀 보여도 될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도 보면, 밖에 데크가 있어서, 이 조망을 다볼수 있지만, 정말 정말 최고인 공간이 있어요. 여기 맞나요, 선생님? 아, 아니다. 죄송해요. 2층 올라가야 된다.
자, 복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그동안 저를 보고 올라가시죠. 자,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남의 집을 다니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유혜정 리포터인데요. 이러다가 저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집이 너무 좋아서, 0412KJS님께서 부럽 하셨는데, 네, 그리고 연이228님께서도 오셨네요. 정말 부러운 순간이옵니다. 아, 네, 0901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이 보고 계시네요. 자, 정말 부러운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간인데요. 일단 이 공간은 침실인데, 보이세요? 바람결에 나부끼는 이 하얀 커튼과 이 조망. 정의 라이브 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정의 라이브? 여기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 라뷰라는 곳의 방송입니다. 저는 그리고 마이미션의 집사는 유혜정이고요. 바람 너무 좋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근데 진짜 좋은 거는요. 여기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자, 여기 유럽 아니고요. 충주시 노원면입니다. 일단 나오면 테라스가 있어요. 이게 아치형의 테라스. 그리고 밖을 바라볼 수 있게. 밖에 풍경입니다. 정말 예쁘죠? 거기서 하숙하세요 이러셨는데, 아니 일단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저 가능한지. 저희가 마이메이션 다니면서 참 많은 곳을 다녔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주인분들께서 자고 가세요, 놀러 오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은 지금 열일 중에 계십니다. 네, 네,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될 듯이라고 0901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항상 저희는 힐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쵸, 피디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막 엄청나게 감탄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종료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1층 우리 바둑이 함께 종료를 해볼게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맨 처음에는 너무 많이 지져서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얻고 제가 오늘의 미션 바둑이와 함께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봐주세요.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자, 바둑아, 바둑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바둑이와 함께 인스타 라이브 종료하기. 근데 좀 무서운 친구 한 명 더 있겠어. 자, 여기 바둑이랑 여러분, 저 인스타 마이메이션 종료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 바래요. 안녕. 자, 라이브.